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지금 학원에 출근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워놔가지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청소 좀 하고 하려고요. 오늘은 수업이 저녁 수업밖에 없어가지고 좀 낮에는 한가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청소도 좀 쫙 하고 수업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요. 일단 청소하러 가볼게요. 창고. 창고라서 좀 더러워요. 대벌레. 아, 청소 다 했는데, 아니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? 아니 이거 전에 한번 쓸기라도 한 거예요 이거? 이거 좀 원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? 아 이거 거의 쓸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통 완전 산더미 같아요, 산더미가. 아무튼 청소를 하니까 확실히 좀 개운하네요. 뭔가 학원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? 잘했어. 제가 근데 살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처음 청소해봤어요. 진짜 한 2시간은 청소한 것 같은데 이제 한동안 청소 안 해도 되겠죠? 小王,听说这次考试特别难,你的成绩怎么样?对不起,我是第一次来北京,你问问别人吧。是吗?那快准备晚饭吧。准备? 그죠? 준비하다. 그래서 준비 다 했어요. 준비好了吗?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아니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. 하면서 좀 단점을 좀 발견했어요. 무슨 단점이냐면 살 있죠? What? 계속 앉아서 막 쓰잖아요. 막 머리 쓰고 막 입으로 말하니까 칼로리 소비가 되나 봐요. 그래서 계속 배고파. 근데 계속 앉아있는데 계속 배고프니까 또 먹고 살찌고 운동도 안 하고 반복이에요, 반복. 얼마 전에 제가 아웃백 갔다가 이거 빵을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어저께까지인데 먹어도 되겠죠? 살자고 하는 일인데. 이거는 망고 스프레드. 엄마가 건강 유의하라며 준 두유. 이거 두 박스 가져와서 두 박스. 아까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픈지 모르겠네 진짜. 오, 망고 냄새 보소. 안 상했네. 두유랑 잘 맞는데 이거? 그 두유의 그 고소함? 네,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. 아웃백 참고하세요.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확실히 수업이 재밌기는 해요. 재밌긴 한데 그 약간 처음 본 학생들이랑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하면 너무 어색한 거 있죠. 아, 제가 가이드 했을 때도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과 첫 만남과 우리 학생들과 첫 만남은 그게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하면 할수록 나아진다는 게 제가 월요일, 화요일 수업할 때는 조금 버벅이는 게 있었는데 수요일, 목요일부터는 그래도 확실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오늘 또 본다는 생각에 되게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업 준비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계속 먹을게요. 아 힘들어. 아니 제가 다이소에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물건 사본 적 처음이거든요. 제가 얼마 사는지 보여드릴게요. 41,000원어치 산 거예요. 저는 다이소에서 웬만하면 만 원 안 넘기거든요.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. 그 정도로 물건 많이 샀어요. 근데 좀 신기한 게 사면 살수록 또 살 게 많아지고 또 사면 살수록 되게 그런 물건을 사는 희열이 느껴져요.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안 사도 될 만한 것도 사게 되더라고. 오늘 완전 다이소 파티를 했네. 뭘 샀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쓰레기통, 방석, 걸레, 세탁바구니, 거울, 물티슈, 타월, 컵, 가글, 비눗가루, 물티슈, 수저통, 치약 칫솔, 밥주걱, 화분 받침대. 아니 갑자기 엄마가 방에 인테리어 좀 이쁘게 하자고 공기 정화 좀 하자고 화분을 4개나 사와가지고 좀 더 담아볼게요. 아, 꽃은 이쁜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. 일단 작은 거. 뭐지 이게? 이거 아스파가라스 아니에요? No. 그냥 먹는 거? 환가? 어떡해 이거. 어떡해.
것도 되는 게